왔어요? 아, 지금 막 집에 들어왔어요. 집 분위기는 어때요? 다행히 잘 풀린 것 같아요. 화해하신 것 같아, 엄마, 아버지. 진짜? 아, 잘 됐네. 거봐요. 너무 걱정할 거 없다니까. 이따 밤에라도 만날래요? 오늘은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. 아, 그러고 싶은데 우리 형이 아파서 오늘은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뭐 그냥 동거인으로서의 양심상. 어? 형부가 아파요? 어디가?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. 아, 형이고 뭐 그냥 확 나가버리고 싶다. 아, 안 돼요. 아플 때 식구들이 모른 채 하면 진짜 서럽잖아. 역시 우리 다지기는 너무너무너무 착해. 날개만 없지 아주 천사야. 그래서 저녁 반찬은 뭔데요?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.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. 아유, 이것들이 진짜. 한 놈은 계속 통화 중이고 한 놈은 전화를 아예 꺼놓고. 아이고, 망할 것들. 지척에 살면 뭐하냐고. 아주 보기도 힘든데. 아유, 그냥 말하다 보니까 더 열받네, 진짜. 내 이 자식들이 진짜. 내가 정말 가만 안 돼. 그래서 3시간을 잤다고, 낮잠을? 야, 그거는 밤잠 아닌가? 네, 좀 이따 잘게요. 어, 형, 깼어? 몸은 좀 어때? 기절해서 잤더니 좀 괜찮대. 죽은. 내가 아까 편의점에서 사다 넣어놨는데.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었어, 누가 갖다 줘서. 누구? 혹시 송쌤 왔다 갔어? 야, 여기서 송나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. 너 미쳤냐? 아니, 내가 오늘 집에 일찍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걱정하는 눈빛이더라고. 그래서 들렸다 갔나 했지. 전화도 없었어? 문자 한 통도? 아, 물론 묻지마. 귀찮아. 아, 귀찮아. 아, 잘... 어? 누구세요? 뭐 시켰냐? 뭐야? 아니, 둘 다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? 엄마 확 도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? 집에는 안 오더라도 최소한 통화는 돼야 될 거 아니야? 통화는? 아니, 넌 또 얼굴 왜 그래? 어디 아팠니? 어머머머, 이 입술 부르튼 거 봐. 너 아팠구나, 그치? 어디가 아팠어? 아니, 그냥 감기 좀 이랬는데. 괜찮아, 이제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다 여름에 무슨 감기. 어머, 그새 얼굴 반쪽 뛴 거 봐. 안색도 창백하고. 어머, 안 되겠다. 지금이라도 응급실 가자, 어? 아, 엄마, 무슨 응급실이야. 아니, 괜찮아, 나 다 나았다니까, 거의. 낫기 뭐가 나. 한창 날아다닐 나이에 왜 여름 감기가 다 걸리냐고. 너 뭐 컴퓨터 있는 거 아니니? 병원 가자, 어? 아니, 엄마 괜찮아. 아들 의사야, 엄마. 그냥 계셔, 그냥 가만히 계셔. 그래, 엄마, 나도 의사야. 형 감기야, 그냥 단순 감기. 시끄러! 그럼 들어가. 어, 엄마가 물수건이라도 올려줄게. 일단 들어가자. 아니 엄마, 어? 엄마 나 봐요. 내가 얼마나 건강해. 자, 하나 둘. 아니야. 그래도 들어가. 어, 일단 엄마가 감당해줄게. 들어와. 엄마, 나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, 위너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나오셨어요. 네, 일찍 나오셨네요. 네. 나오셨어요. 네. 언니 일찍 나왔네. 아, 수고해. 오, 두 분 화해한 것 같지? 응, 그런 것 같은데. 날씨 좋다. 여보, 이거 분리수거할게. 이거 단가? 아니, 저기 저 박스도. 아, 박스. 응. 갔다 올게. 네, 다녀와요, 여보. 뭐야? 어제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.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뭐 어떻게 되긴, 뭐 그냥 그런 거지. 다시는 형부 얼굴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민망하지? 응? 응? 아이, 몰라. 내가 좀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근데 어제 김밥집 여자가 그러더라? 어, 그날 지 아버지 때문에 형부가 도와준 거 맞고.
그리고 자기는 양 사장을 좋아했었단다? 그래? 어. 근데 그새 양 사장한테 딴 여자가 생겼대. 그래서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됐다고. 형부도 모르는 눈치던데 대체 누굴까?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? 글쎄, 또 나는 별로 안 궁금하네. 뭐야? 그럼 김밥집 사장은 우리 만나는 걸 알고 있었다고? 그 여자도 양치수한테 마음이 있었고? 아직 장사 안 하는데요? 어머, 이모님이시네? 그 이쁜이 언니들은 아직 출근 전인가? 요? 아, 네. 아, 요새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애들이 좀 빠져가지고. 근데 웬일로? 아, 딴 거는 아니고 이거. 이거 첫 기름으로 튀긴 첫 닭이에요. 그 노릇하게 잘 나왔길래 이따가 간식으로 좀 드시라고. 어우, 세상에. 아니, 애들이 그 집 닭 엄청 좋아하는데. 진짜 기분 좋아하겠다. 고마워요. 와, 색깔 곱다. 저기, 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. 나랑 양 사장님 알고 있는 거죠? 예, 뭐 어쩌다. 그리고 그쪽도 양치수 씨한테 마음이 있었다고. 아, 잠깐요. 호감 정도? 나는 그쪽은 전혀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내가 눈 질끈 감고 들이댄 건데. 쌍방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. 괜히 미안하고 좀 그러네, 내가. 아이, 됐어요. 내가 너무 튕기다가 타이밍 놓친 건데요, 뭐. 이번에 나도 배웠어요. 그냥 어줍지 않게 밀당하면 안 된다는 거. 아니,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한 것도 아니고요. 아니, 근데 이거 통닭 하나로 통쳐도 되려나 모르겠네. 그러면 몇 마리? 나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. 어, 내가 통닭은 계속 갖다 줄 수 있는데 몇 마리? 계속 갖다 주실 거죠? 어, 뭐야, 진짜 뭐 하는 거예요? 어, 사람 깜짝 놀라게. 이름은 괜찮으세요, 선배? 아니, 그새 살이 빠지셨어요. 하루도 쉬시지 왜. 야,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라고. 형 괜찮아, 이제. 어? 니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며 형이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. 어? 비싸 뭐. 콜. 왔어? 괜찮아? 어. 아, 안 괜찮으면 비타민이라도 좀 맞던가. 나 괜찮아. 나 진료 준비 때문에. 그래? 저희도 가고 있어. 예. 아, 윤규진 죽 잘 먹었다고 얘기도 안 하냐? 네, 언니. 아가씨, 어디예요? 아, 나야 병원이죠. 아, 언니 서진이 놀이 치료 왔구나. 아, 어디예요?